안녕하십니까. 108자재어 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반드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다고 반드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벼슬도 높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넉넉하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가 풍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적당한 상태에서 살고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성인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안분낙도라 그랬죠. 자기 부운에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성인의 가르침, 도를 즐긴다. 아주 바른 이치에 대해서 마음이 딱 개합해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다 치고 또 속으로 빙그레 웃고 하는 그런 즐거움, 그게 낙도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다고 반드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훨씬 더그참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잘 누리면서 충분히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95번, 현재 이어받은 것은 과거에 만든 것이며 미래에 이어받을 것은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건 이제 인과 이야기를 할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하고 같죠. 현재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것은 만든 것이다. 요걸 이제 바꿔서 말하자면,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면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다. 욕지 전생산된 금생수자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미래에 이어받을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욕지 내생산된 금생작자시라 그랬죠. 내생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알고 싶은가? 그것은 곧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일 것이다. 뭐 당연한 참 이치입니다.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인과의 이치고 연기의 이치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신도님들에게, 연세가 많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성인의 이런 참을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라. 그것은 이제 현재도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고 나서 기뻐하고, 또 이제 다음 생에도 그것이 연속이 돼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고 우리의 제8 아랫식에 잠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이 다음 생의 나의 인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어받는 것은 과거에 맞는 것이며 미래에 이어받을 것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8자재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런 대로 우리가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인연으로 미래에도 또 좋은 그런 인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번 좋은 사람은 외롭지 않고 어진 사람은 항상 즐겁다. 언제 어디서나 남을 돕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되어 언제 어디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평소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비록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설사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늘 이제 마음에 품고 있고 또 이제 경전의 그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을 펴는 불보살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마음속에 늘 의지하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은 외롭지 않죠. 외로울 까닭이 없습니다. 늘 화엄성중이 지켜주고 대왕광물 화엄경이 지켜주고 불보살들이 지켜주고 늘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진 사람은 항상 즐겁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의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즐겁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남을 돕고 자기 자신도 이롭게 된다. 불보살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남을 돕고 또 자기 자신도 이롭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행복을 즐길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즐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참 백활자제에는 정말 성음스님 평생 수행의 살입니다. 평생 수행의 살이라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